안녕하세요. 이철환의 노트북의 이철환입니다. 오늘은 캠마빌 유럽 여행 중에서 수도원과 사원 순례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000년 동안 지속된 유럽의 중세시대, 교회와 교황의 권위는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수도원 운동 또한 이 시기에 전성기를 맞았죠. 수도원은 8세기에서 13세기에 이르기까지 유럽의 사회, 문화, 역사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한마디로 수도원은 신앙과 교육 그리고 학문의 본산이었습니다. 유럽 최초의 수도원은 4세기 서방 최초의 수도사로 불리는 마르티누스에 의해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본격적인 수도사와 수도원은 이탈리아 몬테카시노 수도원을 설립한 베네딕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베네딕토 규범으로 알려진 수도생활의 규범을 저술했는데 후대 서방 수도원 규범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베네딕토 수도원은 서방세계 전역으로 퍼져나가서 수도원 운동의 한 축을 형성했습니다. 이 수도원 운동이 6세기에는 영국으로 건너가 영국 전역과 특히 아일랜드 지방에 뿌리를 내리게 되었죠. 이후 유럽 전역에 켈트 수도원이 확산되어 나갔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기존의 수도원 제도와 생활에 대한 실망과 비판이 일어나면서 개혁운동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909년 프랑스에서 설립된 콜리니 수도원과 1098년에 설립된 시토 수도원입니다. 이들은 더욱 엄격한 수도생활과 수도원의 자주성을 강조했습니다. 12세기에는 프란치스코 수도회와 도미니코 수도회가 등장했습니다. 이탈리아 출신인 프란치스코는 세속적인 삶을 버리고 청빈과 설교의 사조적 삶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1209년 작은 형제회를 창설하고 성경 말씀대로 무소유 청빈 생활로 오직 노동과 자성금만으로 생활을 하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사랑과 평화를 펼치는 탁발 수도회로 출발했습니다. 이어 프란치스코는 가난한 클라라회라는 제2 수도회와 제3 수도회도 조직했습니다. 한편 스페인 출신 도미니크는 1216년 프랑스 남부에 탁발 수도회를 설립했습니다. 도미니크 수도회는 설교와 학문 연구를 중시함으로써 소속 수도사들은 파리 대학을 비롯한 유럽의 여러 명문 대학에서 수학을 했습니다. 스콜라주의의 대가인 토마스 아퀴나스, 신비주의자인 에크하르트 등이 배출되었죠. 도미니크 수도회는 이단자들을 개종시키기 위해 종교 재판에도 깊이 관여했으나 폭력과 고문을 사용하고 마녀 사용을 하는 과오를 범하기도 했습니다. 수도원 제도가 정착되면서 수도사는 청빈과 정결, 순명을 서약을 하고 수도원장의 지도와 통솔 아래 규칙적이고 도덕적인 생활을 했습니다. 또 수도원은 교육과 학문의 장소이기도 했었죠. 수도사들은 성경뿐만 아니라 고대 문헌과 교부들의 저술을 읽고 번역하며 필사본을 만들었는데 이런 작업은 유럽의 문화와 역사의 기록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수도원은 경제적으로는 자급자족의 공동체였죠. 수도사들은 각기 임무를 나누어 생활에 필요한 모든 일들, 예를 들면 원회와 양봉, 낙농, 그리고 약채 재배뿐만 아니라 음악과 미술, 건축, 그리고 의술 등 모든 분야의 기술과 지식을 습득하고 생활에서 펼쳐 나갔습니다. 또 수도원은 성교의 기지이기도 했었죠. 동방의 수도사들이
인적이 드문 황야에서 홀로 수도 생활을 한 반면에 서방의 수도사들은 유럽 곳곳을 순례하며 선교사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었습니다. 그들은 가난한 사람들과 병자들을 도우며 봉사와 구제활동을 펼쳤고 세속인들을 신앙의 길로 인도했었습니다. 이 수도운동에는 여성도 참여를 했었습니다. 특히 왕족이나 귀족 여성들은 수도생활을 지원하거나 스스로 수녀원을 세우고 수녀원장이 되기도 했었죠. 그러나 당시의 여성에 대한 편견과 혐오는 수녀들에게도 적용됨으로써 적지 않은 수녀들이 수녀원 안에 유폐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억압에도 불구하고 수녀들의 수는 갈수록 증가해 나갔었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주요 수도원과 사원 몇 군데를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사원부터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사원은 영국의 왕과 위인들이 잠든 곳으로 영국 국교회인 성공회 성당입니다. 11세기 건립된 세인트 페트로 성당을 13세기 헨리 3세가 고딕 양식으로 완성을 했었습니다. 대부분의 왕이나 여왕의 무덤이 안치되어 있으며 아직도 국가 주요 행사가 이곳에서 치러지고 있습니다. 성당 내부의 벽면과 바닥은 역대 영국 왕을 비롯해서 처칠 등의 정치가나 셰익스피어, 월즈월드와 같은 문학가, 그리고 음악가인 핸델, 또 과학자 뉴턴 등과 같은 역사적 인물들의 묘비와 기념비로 가득 차 있습니다. 1066년 정복자 윌리엄을 비롯해 엘리자베스 2세에 이르기까지 역대 왕들이 이곳에서 대관식을 올렸으며 또한 이곳에 묻혀 있습니다. 1997년에는 다이애나 왕자비의 장례식을 이곳에서 치르기도 했었죠. 헨리 8세가 캐슬린 왕비와의 이혼 문제로 로마 교황청과 대립하면서 영국 내의 모든 가톨릭 교회나 수도원이 모두 몰수되거나 파괴되었지만 왕실과 관련이 깊었던 이곳은 무사히 파괴를 면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사원 건물의 절반이 국가의 교회로 사용되고 나머지 절반은 박물관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내부에 전시된 수많은 왕실 관련 유물들이 압권이죠. 웨스트민스터 사원 안으로 들어가면 대리석과 스테인드 글라스가 장엄한 분위기를 자아내며 격조 높은 영국 왕실 분위기가 물씬 풍겨 나옵니다. 이제 다음은 험준한 기암절벽 위에 세워진 수도원들을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테오라 수도원은 그리스 중부 데살리아 지방 북서부 트라칼라주의 바위 기둥 위에 세워진 수도원입니다. 메테오라는 그리스로 공중에 떠 있다는 뜻이죠. 이 일대에 있는 거대한 사암 바위 기둥 위에 세워진 수도원들을 두고 지어진 이름이죠. 바위들의 평균 높이는 300m이며 가장 높은 것은 550m에 이릅니다. 그리스 정교회 수도원들이 있어 성지순례 코스에 들기도 하는 이곳은 자연과 인간이 만들어낸 것으로 독특한 풍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대한 바위 위에 만들어진 수도원으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과거에는 사람이든 물건이든 밧줄과 도르래를 이용해만 올라갈 수가 있었습니다. 11세기부터 이곳의 수도사들이 언둔을 시작했으며 14세기 초 성 아타나시우스가 최초로 수도원을 세웠습니다. 이 무렵 비잔틴 제국은 쇠퇴하기 시작했고 이슬람 세력인 투르크족은 계속해서 수도원들을 공격해 왔습니다. 고립되어 있고 안전한 곳을 찾아 한 무리의 수도사들이 이곳 바이산에 작은 공동체를 이루었죠. 이후 수도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으로써 전성기인 16세기에는 20여 개의 수도원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최초로 창건되고 가장 규모가 큰 대메테오라 수도원,
바를라움 수도원, 그리고 암벽에 붙어 있는 모습인 로사노 수도원, 또 성 니콜라스 아나파우사스 수도원, 그리고 가장 올라가기 힘든 트리티니 수도원 등 수도원 다섯 곳과 성 스테파노 수도원 한 곳이 남아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파손된 것들은 이후 다시 복원되었습니다. 한편 스페인 바르셀로나 근교의 몬세라트 수도원도 거대한 기암 절벽을 배경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천여 개에 달하는 크고 작은 바위 봉우리가 솟아 있는 모습을 한 몬세라트 산의 기암 괴석은 크고 작은 톱니 모양처럼 날카롭고 험준하기만 합니다. 이처럼 묵직하고도 장엄한 바이산 중턱에 베네딕트 회의 수도원이 11세기에 지어졌습니다. 해발 1300m에 위치한 조용하고도 차분한 모습의 수도원은 산과 어우러져 산 전체가 거대한 수도원을 이루고 있는 형상입니다. 세계적인 건축가 가우디는 이 산과 수도원에서 영감을 받아 사그라다 파밀리아 대성당을 건축하게 되었다고도 합니다. 수도원 성당 안에는 라 모레네타로 불리는 검은 성모 마리아상이 모셔져 있습니다. 1811년 나폴레옹이 스페인을 점령하기 위해 전쟁을 일으켰을 때도 신자들은 목숨을 걸고 이 성모 마리아상만큼은 지켜내었죠. 이후 목조로 만들어진 이 검은 마리아상은 바르셀로나가 속한 지역인 카탈로니아의 수호성인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만조 일대 섬이 되는 프랑스의 몽생 미셸 수도원으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 파리 북쪽 노르망디의 황량한 해안파 위에 외롭게 서 있는 몽생 미셸 수도원은 거대한 모래둑으로 둘러싸여 있다가 만조 일대는 섬이 됩니다. 몽셀 미셸은 대천사 미카엘의 산이라는 뜻입니다. 멀리서 바라보면 마치 바다 위에 떠 있는 모습을 하고 있죠. 바다의 조수 간만차가 심해서 둑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전에는 이곳을 오가는 수도사들이 높은 파도에 목숨을 잃기도 했다고 합니다. 바다 위에 홀로 솟구친 마법의 성처럼 신비한 분위기를 자아내는 이 수도원은 고딕과 로마네스크 양식으로 지어져 있습니다. 조수 간만의 차가 15m에 이르는 이 섬에 수도원이 들어선 것은 8세기입니다. 수도원을 건설한 사람이자 아브랑슈의 주교인 성 오베르는 어느 날 밤 대천사 미카엘이 나타나 이 섬에 수도원을 지을 것을 명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당연히 성 오베르는 꿈을 무시했죠. 분노한 대천사는 재차 꿈에 나타났고 이번에는 주교의 이마에 자국을 남겼습니다. 꿈에서 깨어나 이마의 구멍을 확인한 주교는 신의 뜻임을 알고 공사에 착수했던 것입니다. 이후 베네딕토의 수사들의 수도장이 된 이 수도원은 수세기에 걸쳐 정건축되었고 중세에는 대표적인 순례지로 발전을 했습니다. 10세기 말부터 11세기에 걸쳐 동서남북 방향의 예배당을 만들었고 바이산 꼭대기 높이를 조정하여 그 위에 종탑 꼭대기에 미카엘을 모신 성당을 지었습니다. 1211년에는 고딕 양식의 3층 건물을 지었는데 1층은 창고와 순례자의 숙박소, 그리고 2층은 기사와 귀족의 방, 또 3층은 수사들의 대식당과 회랑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두 개의 아케이드가 줄지에 있는 화려한 회랑 형식은 고딕 양식의 정수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것의 오믈렛 가게는 120여 년의 전통을 자랑한 오믈렛의 원조로도 유명합니다. 끝으로 이탈리아 중부 움브리아 지방의 언덕 위에 있는 도시 아시시로 가보겠습니다. 아시시는 유명한 사원이 있는 곳은 아니지만 성인 프란치스코 및 성녀 클라라가 탄생한
주요 가톨릭 순례지의 하나입니다. 로마 제국 시대부터 번영한 시장 도시이며 성벽으로 둘러싸인 시간은 굴곡이 심한 좁은 길이 사방으로 뻗어 있습니다. 13세기에 건축된 로마 고딕 양식의 성 프란치스코 성당에는 지오토가 그린 성 프란치스코의 일생을 비롯해서 조반니 치마부에 그리고 시모네 마르티니 등이 그린 프레스코 벽화가 매우 유명합니다. 지금까지 이철환의 노트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